이번 수업 시간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이건 상당히 좋은 교재, 교재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Build a Real-Time Tweet Clone in 50 Minutes라고 해서 누가 올렸느냐 하니까 피닉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크리스 맥콜드라고. 피닉스를 만든 핵심 맥 개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올려놓은 아주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영상인데요. 라이브 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긴 하지만, 초보자가 접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해서, 여기 있는 이 영상을 참조하시고, 이 영상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과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서, 뭔가 하나, 잠깐만, 하나 오픈을 해야 될게 있네요. 이미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 커리큘럼에 핑스 관련되는 강좌들이 좀몇 개가 있어요. 그 강좌들도 또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쭉 볼까요? 보시면은 내려와서 중급 3년차, 4년차 정도, 중급 2년차, 2년차 있고 3년차에 보시면 피닉스 라이브 뷰라는 수업 있죠. 요거 또 참고하시고. 그리고 피닉스 기초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피닉스 프로그래밍 피닉스라는 것도 있어요. 난이도별로 봐서 위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과정들, 코스들도 참고를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하나 여기 위에 이 자리점에서 하나 끼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닉스 라이브 뷰가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듀플리케이트하고 이번 수업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전에 웹 UI를 전혀 다뤄본 적이 없다. 그거 하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 웹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앵귤러라든가 혹은 리액트라든가 혹은 뭐 뷰라든가 혹은 뭐 굉장히 많죠. 파이썬의 장구라든가 등등등의 이걸 웹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고 웹 프레임워크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사용자의 웹 유저 인터페이스 UI를 만들어내는 도구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프론트엔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그러한 모듈들이죠. 그렇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이제 백엔드입니다. 백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우리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거죠. 서버 동작하는 일련의 모듈들이 다 백엔드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주로 표준 언어가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죠. 그죠? 두 가지고. 그리고 백엔드는 그 외의 모든 언어들이 다 백엔드용으로 쓰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피닉스 라이브 뷰의 특징이 뭐냐니까 백엔드로서 프론트엔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서 피닉스 라이브 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상용 수준에 돌아간 유일한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게 뭐냐니까 프론트 엔드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프론트 엔드까지 같이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론트 엔드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엔드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니까 얘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닉스 백엔드, 피닉스 라이브 뷰라고 얘기할게요. 라이브 뷰. 라이브 뷰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니까 우리가 프론트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프론트는 누가 다루느냐? 얘가 다루는 거예요. 피닉스 라이브 뷰가 다루는 거예요. 피닉스 라이브 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해야 될요 프론트 엔드 부분 있잖아요. 요것을 얘가 대신하도록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요. 이전에 있던 웹 프레임워크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다 다뤄봤습니다만은 이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새로운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상당히 좋은 지금 현재 나온 지가 아직까지 베타 버전이에요. 아직까지 베타 상태라서 베타 상태라서 제대로 된 교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그나마 정말 잘 만들어진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프리 튜토리얼 이게 어디냐니까 프래그매틱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프래그매틱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피닉스 해서 쭉쭉 요런 것들 있죠.
누구 볼까요? What is Phoenix Live View? 어, 들어오구나. 그래서 요걸 보자. 비디오 콜스 마이 어카운트 들어가서 피닉스 라이브 뷰 여기 있네. 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서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해서 18번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웹에서 볼수 있는 최고 품질의 어떤 강좌들이에요. 정말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물론 유료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유료 부분, 라이브 뷰는 유료 부분 역시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서 또 제가 이걸 한국어 버전으로 또 요약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니까 이겁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 L58번 돼 있잖아요. 요거. 요게 요렇게 돼. 이번 주 진행할 강, 자,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몇 분이죠? 3일 만에 끝내는 웹 UI 위드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 1번부터 해서 쭉 21번까지 쭉 정리되어 있죠. 그죠? 순서가 바뀌었네. 자, 20번, 2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 영상, 이 강좌들이 여기 있는 것과 정확히 1대1로 매칭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3일만 투자하시면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은 그럼 뭐냐? 지금 수업은 예습이에요. 예습, 피닉스 라이브 뷰 해서 요 3번 있잖아요. 요거 예습을 하는 겁니다. 이번 수업은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전 수업에 엘릭스 아니죠. 그러죠? 포스트 SQL 앤 레디스. 그죠? 요것의 뭐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 얘를 3교시를 먼저 해도 되고 4교시를 먼저 해도 되고 순서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미리 한번 예습 삼아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은 여기 있는 요거 3일 만에 끝내는 웹 UI 위드 피닉스 라이브 뷰 있죠? 요거 하고 여기에 있는 것과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 프래그마틱 스튜디오 얘예요. 예, 얘두 개가 쌍입니다. 얘가 원본이고 이걸 한국어식으로 제가 풀어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자, 이번 수업 시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교재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분. 15분 만에 뭘 만드냐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트위터 클론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수업이에요.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트위터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다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왼쪽에도 창이 열려 있고 오른쪽에도 창이 열려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왼쪽에 있는 창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누가 로그인한 일본에 있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창은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두 명이 서로 각각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여기에 새로운 트윗을 올리거나 혹은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다른 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의 화면에도 실시간으로 변경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잠시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클릭했죠? 엥, 에러 떴습니다. 다시.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하면은 양쪽이 다 같이 움직여요. 그죠? 글자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은 왼쪽에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리얼타임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엘릭스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피닉스 라이브 뷰는 그럼 기존에 있는 웹 프레임워크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냐 하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보는 화면들을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이 하고 있는 게 기존 방식은 다 뭐예요? 기존 방식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브라우저 플러스 자바스크립트 JS 엔진이 브라우저에 있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JS 코드가 있죠. JS 코드. 이세 가지가 어디서 이 동작하느냐 하니까 이게 클라이언트 측 컴퓨터에서 이게 동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유저 컴퓨터죠. 유저 컴퓨터가 이걸 실행을 시키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론트엔드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브라우저가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피닉스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닉스는 브라우저가 봐야 될 내용을 서버 측에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서버 샌드 뭐라고 해야 되나? HTML이라고 그럴까요? HTML 코드 to the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를 별도로 동작을 하는 게 동작하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버가 HTML 코드를 받게 되고, 그러면 화면을 예를 들어서 리프레시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스크린 리프레시 새로 뿌려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바뀐 부분만 다시 보내줍니다. 바뀐 부분, 그러니까 서버 send 데이터 all changes only, send changes data only. 안 바뀐 부분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뀐 부분을 다이나믹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이나믹 파트이고, 안 바뀌는 부분을 스테이틱 파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얘는 s, 얘는 d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 이 d잖아요. d만 보내줍니다. d만. 그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very speed. 얘보다 더 빨라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빨라요. 그걸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니까, 그 밑에 피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닉스가 있고, 거기에 새로 추가된 것이 피닉스 라이브 뷰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베타 단계이고, 아직 정식 버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뭐 불완전하긴 해도 아직 그나마 한 대략 세어보긴 한90% 정도 수준에 완성되어 있지 않는가, 수준의 완성. 아직까지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11월이에요. 2020년 11월인데, 아마 2021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베타 정식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뷰를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피닉스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니까, 라이브 뷰는 피닉스를 몰라도 쓸수 있다는 겁니다. We can use, 그죠?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LV without Phoenix skill.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라이브 뷰 자체는 피닉스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에 비유를 하자면은, 피닉스는 자동차의 엔진, 자동차의 엔진이라든가 기어라든가 등등의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이고, 라이브 뷰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은 얘는 운전입니다. 운전.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엔진의 피스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걸 몰라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라이브 뷰는 운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운전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목적지 도착이 목표이고, 그리고 실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피닉스에서 다룹니다. 피닉스 수업 시간에 다 만들어 놨어요. 피닉스 기초가 있고, 프로그래밍 피닉스 1.4 이렇게 있잖아요. 요두 과목에 한 과목당 한한 달씩 공부하실 분량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실제 요 라이브 뷰의 바탕에 깔려서 있는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학습 분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 분량. 그러면은 라이브 피닉스와 라이브 뷰를 공부하는 것이 앵귤러나 리액트나 뷰에 비유해서 양이 얼마나 더 많은지 적은지잖아요. 결론부터 이해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앵귤러보다 작아요. 앵귤러보다는 작고, 라보다는 작고, less than 되어 있네. less than. 학습 분량입니다. 학습 분량은 learning 커브라고 그러죠. 학습 커브 is less steep. 학습 커버는 앵귤러보다는 좀 쉬운 것 같고, 그런데 리액트나 뷰보다는 리액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시민은 리액트. 그리고 뷰보다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뷰보다는 어렵고, 뭐 대충 그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피닉스 라이브 뷰는 엘릭스라는 언어를 토대로 하고 있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근데 엘릭스라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보다 쉬우냐 어려우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엘릭스가 더 쉬워요. 근데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쉬워 보입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은 나중에 시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은 엘릭스가 더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자, 요런 것이 피닉스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PostgreSQL을 설치하십시오. 설치하신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이걸 실행을 시키십시오. PostgreSQL을 어떻게 하는지 설치하고 하는 거는 구글링 하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PostgreSQL을 먼저 실행시켜 놓고, 그리고 PostgreSQL에 대해서 일단 공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PostgreSQL. 그런 다음에 요 백그라운드 실행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렉토리에서 mix phoenix new shelf live 이렇게 명령을 넣으시면 돼요. 이게 어떤 명령이냐니까, 얘는 generate phoenix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phoenix 앱을 만든 다음에 그 앱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git init하고 코드, 우리가 쓸 거는 vs 코드를 쓸 거예요. vs 코드 코드하고 점 하나 딱 찍으면은 지금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vs 코드에 열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vs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그럼 동작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모습입니다. 처음 이제 우리 앱을 하나 만들었을 때 동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구조를 좀 이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 명령어, 요 명령어를 이제 넣으시면 돼요. mix phoenix gen live 해서 timeline post post username body likes count body가 있고 뭐 쭉 있어요. 하여튼 쭉 있죠. 쭉 있는데 밑에 있는 요거는 일단 빼버리고 요거는 빼놓을게요. 빼놓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니까 새로운 파일들이 만들어져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라이브에서 포스트 라이브 이걸 좀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뻔했는데 뭐 일단 실행시켜 놓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어를 내서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디렉토리 구조, 특히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파트에 있는 디렉토리의 구조와 그리고 각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이제 추가합니다. 어디 있는 디렉토리에 사느냐 하니까 지금 여기 cd 철폐했잖아요. 우리가 만든 앱 디렉토리에 들어와서 요 명령어를 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파일들과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포스트 라이브가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요 구조를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연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